헝그리의 TV 모바일 메카닉 액션 RPG 우주의 기사가 국산 애니메이션인 레스토르 특수구조대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주의 기사는 3개의 로봇 기체로 소대를 구성해 원하는 로봇으로 교체하며 적을 쓰러뜨리는 메카닉 액션 RPG인데요. 모바일 게임 최초로 우주공간의 전투를 풀 3D로 구현해 지난 3월 구글 런칭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레스토르 특수구조대는 인명을 구하는 로봇이라는 참신한 설정과 스토리, 독특한 외형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국산 로봇 애니메이션인데요. 일본은 물론 미국, 홍콩, 필리핀 등 해외로도 수출되어 많은 팬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주의 기사는 이번 레스토르 특수구조대의 업데이트로 원작 로봇 5종을 선보였으며 레스토르 기체로 팀을 구성 시 강력한 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우주의 기사는 이번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대규모 밸런스 패치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기존 로봇들과 파츠의 밸런스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팀의 조합이 가능해졌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헝그리의 TV